고척 스카이든 처음으로 관중분들이 입장을 모두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 저희가 모두 입장을 했는데 무려 16,0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이곳 고척 스카이돔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문제는 과연 이런 부담감을 이 청소년 국가대표가 이길 수 있을지, 그리고 특히나 모습을 보였었던 윤영철 선수를 해서 신영우 선수까지, 그리고 김범석, 김동원 선수 등 최강야구에서 이미 얼굴을 알린 초고교급 선수들도 오늘 경기 나서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갑시다. 오늘 장난이 아니라니까 지금. 와우. 엄마 현이나 빠다가 얼마 잘 지나. 한번 한번 가보자. 저 외국인도 왔어, 외국인. 저기. 와, 올라온다. 소름 돋아. 아, 근데 떨리진 안 올라오나? 아, 일단 소름 올라. 소름 돋았다 방금. 좋다. 와, 뭔가 행복해. 아, 소빈이 하니. 오지 않았어 소름? 네, 살짝 왔어. 행복한 거. 박수 소리가 대단 싸네. 야. 대박이다. 짝짝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는데. 이제 나란히 경기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양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례가 이어지겠습니다. 특별한 분이 애국가를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떨려, 씨. 뭐야? 공들이 뭐야? 네, 오늘 애국가. 아. 그린뒤의 1선발이었던 강두기 선수, 바로 배우 하동원 씨가 애국가를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하동원 씨는 많은 분들이 배우로 알고 계시고 또 야구 선수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나오셨습니다. 한국시리즈야, 한국시리즈? 진짜 한국시리즈래.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서브리그에서 강두기 역을 연기했던 배우 하동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보존하세. 네, 배우 하동원 씨의 애국가였습니다. 아, 오랜만에 소름 돋았네. 아, 애국가. 아, 피부 떨려. 와, 대박. 깜짝 놀랐다. 최강야구 몬스터즈 화이팅!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도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강 몬스터즈 그리고 18세 이하 국가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상대 팀이라기보다는 적군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그 정도로 오늘은 저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비장한 각오로 경기에 뛸 것 같습니다.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국가대표인지 어떻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떨리지 않고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각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7회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프로 대 프로의 대결의 느낌이 납니다. 과연 국가대표 선수를 상대로서 어떤 기량을 보여줄지.
가라 가라 가 파이팅하고 꾸려 가라 가라 가라. 자, 우리 이런 많은 관중 앞에서 하는 거 언제가 또 올지 모릅니다. 네, 오늘 재밌게 파이팅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최강 먼저. 이렇게 몬스터즈 팀도 많은 응원의 박수와 함께 파이팅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야구 소프트볼 회장께서 아마추어 야구 발전을 위해서 JTBC 그리고 최강 야구와 함께 기부금을 전달해 주시는 행사까지 저희 장시현 단장과 함께했습니다.